언니 이제 저작권 때문에 노래 못 부르는 거 몰랐어요? 맞아요. 그거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진짜? 나 몰랐지. 반드 씨! 열심히 야구를 응원하고 있던 민지 씨.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건강하던 민지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민지 다이너스 승리를 위해 평소 야구 응원을 할 때 열심히 응원가를 불렀던 민지 씨.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응원가를 부르지 못하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심장에 무리가 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 언니 괜찮아요? 언니! 쓰러진 민지 씨를 깨우려던 여후배. 그런데 그녀 역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평소 SNS에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려 많은 좋아요 수를 받았던 그녀. 그날도 여김없이 올린 몰카 영상의 좋아요 수를 보고 극도의 흥분감으로 호흡이 가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 한편 선배들이 쓰러진 걸 보고 놀라 도망치던 여후배 역시 안타깝게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 정신질환의 일종인 만보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걸음을 만보 이상 걷게 되면 대뇌 측두엽이 혼란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상보다 사망, 과제하다 사망, 살려줘. 그냥 사망.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은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